양 방향 모두 차들이 원활하게 달리지 못하고 아까보다는 상태가 좀 좋아졌긴 합니다만 여전히 거북이 걸음을 하고 있는 모습 보실 수 있습니다. 올림픽대로가 정말 꽉 막혀서 거북이 걸음을 하는 모습을 볼 수 있고요. 보시면 차에서 내려서 위험천만하게 도로를 걸어서 역방향으로 걸어오는 시민들의 모습도 보실 수 있었고요. 지금 보시면 트럭들이 앞으로 가지를 못해서 멈춰서고 비상등을 켜고 있는 모습 보실 수 있습니다. 저런 차량들이 굉장히 많아서 시민들이 직접 손으로 밀어서 차량 이동시킨 경우도 많았다고 하고 네, 저때 갑자기 많이 오기 쏟아진 상황인데 바퀴가 헛바퀴를 돌면서 차량이 흔들흔들하는 모습 보실 수 있습니다. 굉장히 위험하고 저 두 대도 자칫 잘못 했다가 부딪힐 뻔했던 상황입니다. 지금 저렇게 거북이 걸음을 하면서 이동하는 차량들 역시 저곳에서도 사람들이 직접 차를 손으로 민 경우도 있었다고 하고요. 운행이 굉장히 아슬아슬해 보이는 상황이죠. 네, 자동차들이 신호등이 5차례가 바뀔 동안에도 올라가지 못하고 계속 미끄러지는 모습을 촬영해서 제보해 주신 영상입니다. 버스가 자동차를 치고 미끄러지고 지금 자동차가 또 다른 버스를 치고 이번엔 이 버스가 멈추지 못한 채 이번엔 또 다른 버스를 치는 이 사중 추돌 교통사고 영상입니다. 버스가 지금 브레이크가 안 들어서 계속 미끄러지는 그런 상황인 거죠? 네, 도로가 빙판 때문에 워낙 미끄럽다 보니까 저런 사고가 발생한 건데요. 굉장히 위험천만한 상황을 생생하게 담아서 저희에게 제보를 해주셨습니다. 계속 말씀드리지만 현재 날씨가 상당히 춥고요. 저런 교통사고가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안전운전에 각별히 유의하셔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저 사고 처리 현장 이후에도 여전히 길이 꽉 막혀있는 상태라고 하고요. 지금 역시 차량이 미끄러워서 앞으로 가지 못한 채 트럭이 멈춰서 있는 모습 보실 수 있고요. 뒤로도 굉장히 천천히 승용차들이 이어가고 있는데 보시는 영상의 지형이 오르막길이기 때문에 차가 앞으로 가지 못하고 계속 미끄러지는 겁니다. 약간 경사가 있는 모양이군요. 네, 지금 곳곳에서 문제가 되는 게 특히 저런 오르막길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저렇게 멈춰선 차량들 때문에 도로가 막히고 또 그렇다 보니까 운전에 시간이 걸리는데 이런 경우는 시민들이 직접 나서서 직접 미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이번에도 역시 눈이 많이 내린 대치동인데 보시면 멈춰서 있는 승용차를 시민 세 분이 직접 밀고 있는 모습 보실 수 있는데요. 지금 이 장면들 겨우 사람들이 밀어서 차가 움직이고 이 바퀴가 돌아가는 모습 보실 수 있습니다. 이 역시 상당히 오르막길이기 때문에 차들이 움직이지 못했던 경우인데요. 이 제보자 설명에 따르면 지금 현재 아파트에서 위에서 아래를 보고 계신 건데 상황이 현재까지도 비슷하다고 합니다. 지금까지도? 예. 네, 포스코 사거리에서 대치 사거리 방향인데 경사도로를 넘지 못해서 시민들이 이렇게 한 대 한 대 차량을 밀고 있다고 하고요. 이 부근은 현재는 눈발이 많이 약해지긴 했습니다만 양방향 교통 상황이 매우 좋지 않고 차량 대부분이 저렇게 꼼짝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라고 합니다. 한창 눈이 많이 올 때인데요. 예, 굉장히 폭설이 쏟아지고 있네요. 네, 딱 그때 당시인데 이분이 배달을 하시는 분이라고 합니다. 배달하시고 나서 복귀하는 도중에 촬영하신 건데 지금 보시면 오토바이들 배달 음식을 워낙 많이 시켜 드시니까 많이 이동하는 모습 보고 계시는데요. 30분 만에 갑자기 눈앞이 안 보일 만큼의 많은 눈이 쏟아져 내렸다고 하고요. 차들이 제대로 속도를 내지 못하고 길도 굉장히 미끄러웠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배달업체는 즉각 복귀하라고 명령을 하고 이후에 추가적인 배달은 하지 않기로 했다고 하고요. 이분이 이제 배달을 하신 입장이니만큼 배달을 좀 자제하고 포장하는 게 좋겠다라는 당부도 함께 남겨주셨습니다.